제자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왔어. 응. 믿지 못할 것 같으면 가지 마. 그 점집을. 신인지 아닌지 제자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왔어. 응. 첫 번째는 그게 제일 궁금하다. 어, 근데 본인이 느끼는 게 전혀 없잖아. 없는데 응. 다른 분들은 응. 뭐 벌써 와 있는데 이건 무조건이라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김집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평식당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를 하루아침에 한 7군데를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가는 데마다 다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는 꿈도 꿔도 잘 몰랐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점집을 가기 시작을 했고 내가 보니까 맞아요? 맞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간 것 같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두 군데서 넌 제자다 소리를 듣게 됐고 신이 왔다 소리를 듣게 됐고 그 후로부터 증상은 조금씩 있었다. 왜냐면 크게 뭐 빙의기가 있다든지 신이 보인다든지 뭐 신이 들린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도 하더라도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고 잠을 자면 맞잖아. 그래서 어떤 점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느끼는 증상과 점집에서 했던 말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본인이 느끼기 시작했다고 맞잖아. 그런 것이지 내 눈에 뭐가 보이고 들리거나 내가 제자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든거나 아 뭐 어떤 이게 신이 계신 것 같다 흔히들 말하는 아니면 내가 이걸 제자길을 가지 않으면 이 가족을 지키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맞잖아. 그냥 계속해서 물어는 보러 다닌다. 왜 아니라 해도 화가 나고 내가 보니 본인한테 본인이 지금 느끼는 것이 기대해도 내가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고 확신은 없고 그러니 수없이 물어보기는 많이로 물어보러 가. 근데 내 마음에 정리도 안 돼. 엄마 본인이 그런 기운을 계속 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혼자서 끙끙 앓거나 진짜 신이 오면 그러지 않거든. 엄마처럼 고민 따위도 하지 않아. 끙끙 할지도 않아. 결론을 딱 내리게끔 신에서 판단을 줘. 이 제자한테 스스로 후회하지 않도록 경험도 하게 하고 겪게도 해. 근데 본인은 그거는 겪기 싫고 끊임없이 물어보기는 계속 물어보러 다녀. 그러면은 한 번쯤 시도를 하라도 해보든지 긴지 아닌지 그거조차도 안 했잖아. 겁나니까. 근데 본인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 절대로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고 안 보려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도 않아. 뭐 제자다 했으면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조상 가물이 있었다 하면 조상 가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전혀 궁금하지 않고 내가 신인지 아닌지 그러면 무당들의 말에서 기다한들 맞다고 한들 본인이 확답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야. 그래 물론 맞다. 이 이시 가정의 김씨 명당을 돌아보니 신의 가물로 있는 가정에는 분명하다마는 본인 사주에 우리 같은 무당을 해야 되는 사주는 아니다. 조상의 가물길로 이렇게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둘러보고 알아본 것도 35 이후부터인 것 같다. 37 이후부터 본인이 그잖아. 그때 이후부터 이런 걸 빨리 알아보기 시작했다. 2, 3년 전부터. 우리 큰아이가 17세가 되고 난 후부터는 본인이 더 많이 알아보러 다니고 이씨 가정에는 그래 명이 없는 가정이고 윗대는 많이 빌던 공을 많이 들이던 가정은 분명해. 신명을 명이 없어서 명 달라고 많이 빌고 사손을 만들어 놓으면 뭐 이렇게 명대만으라고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다목한 가정으로 살진 않았단 말이야. 이씨 가정 전체가 윗대도부터 맞잖아. 청춘에 일찍 가신 분도 계시고 빌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공을 들이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끈이 끊어지다 보니까 너 역시도 무당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당만큼이나 많이 빌고 닦아야 명도 있고 네 가정도 지키고 너의
업으로도 지키고 엄마로서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줄 수가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시 가정에서 너도 빌고 이시 가정도 빌어서 이 가정을 한번 근사를 좀 해라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큰아이가 17살 때부터 성주에 기운이 들어오고 명기운이 땜 명땜하는 기운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운들을 잘 잡고 알아라 했던 거지. 어디서 신을 받아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야. 오케이? 엄마. 그렇다 보니 그 순간부터 돌아다니기는 시작했어. 그렇다 보니 명을 알고 가고 공을 닦아라고 공을 들으라고 너에게 느낌도 주고 예감도 주고 직감도 주고 점집이라는 것도 한번 가보자도 해보고 마음이 불편하게도 해보고 아이를 이야기를 하면 괜히 이 아이를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다 보니 계속 끊임없이 묶으러 보러 다니고 이렇게 상담은 하러 다닌단 말이야. 근데 신을 받으라는 게 썩 땡기지도 않고 이건 네 욕심이잖아. 본인의 욕심이잖아. 자르지도 못하고 너의 강단이 없어서 여기까지 꼬고 오면서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식구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나는 아프다고 나는 신병이 왔다는데 너희들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면 하던지 해보던지 아닌 것 같으면 마음 자르던지. 그리고 빨리 엄마는 정신을 차려야 돼. 내 줏대가 너무 없다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가지 마 그 점집을. 속았다 생각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 믿지는 않은데 궁금하다. 결론은 내기 싫지만 듣고는 싶다. 그건 본인의 욕심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거를 어떻게든 조용할 때 좋은 인연을 잡아서 이걸 빨리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해요. 가정에. 그리고 엄마 이제 그만 좀 돌아다니고. 제자 아니다. 받는다 한더라도 몸풀이 묶는 제자다 당신은. 그럼 뭘로 할래? 그치? 신이 오지도 않는다. 그런 신이. 불리는 신이 오지도 않는다. 엄마 집에는 명이 없어서 명 지키려고 오는 신이 있으니까 이분을 잘 찾고 지금 현재에서는 조상의 가물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신보다는 이 가물을 벗기는 게 1번이고. 알았죠?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한테 이렇게 많이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제자를 해야 된다 하고 신의 이름을 받아라 하는 지금 경우인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정에는 명을 지키는 이렇게 신주단지라고 하죠. 신주단지라도 잘 모셔놓고 빌고 간다면 꼭 굳이 제자를 하지 않아도 이 가정을 잘 이끌고 지키고 갈 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안 받으면 애한테 간다니까 그걸 맡기 위해서는 제가 받으려고 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제는 무당집 이런 데 안 가고 저도 솔직히 서울 쪽에서도 내린 곳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제가 정신을 차려야지. 속 시원하게 들었어요.